목포와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 민심 달래기와 함께 외연 확장을 위한 연대와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라톤 출발 신호 버튼 앞에 선 박지원 의원에게 날개란이 날아듭니다.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에게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고 뭐 진정을 잘 시켰었는데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토론회에서도 안 대표의 출장을 주장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박주원 최고위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허위 제보 논란 이후 처음 이뤄진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이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나 합당을 통한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우리 외연을 확장하고 삼지대를 키우는 게 그게 우리가 나아가고 이번 위기에서 극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논란과 갈등 속에 안 대표는 오늘 전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달래기와 외연 확장에 대한 호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